입술에 걸린 여섯 명의 멤버가 있습니다. 영투파. 네. 세 판. 네. 세 판 중에 1등. 세 명을 뽑고 면제. 구제. 구제. 구제합니다. 네. 자, 첫 번째로 가요. 첫 번째로 할 사람은 누구? 바로! 첫 번째 약간 안 좋은데. 바나, 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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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한 번 쉬고, 숨 한 번 쉬고. 할 수 있어. 아, 2번 선수. 2번 선수, 2번 선수, 2번 선수. 아. 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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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음 선수! 다음 선수! 자, 다음 선수! 호스! 호! 다음 판을 노린다. 나를 왜 이렇게 저에게 안 좋으냐고 주 아, 호시! 완전 판이야! 다음 선수는 민규! 아, 호시야. 아, 저걸 쳐내면 대박인 거야, 진짜. 밖에 다닌 거 같은데? 와! 자, 호시 안전권입니다. 승관! 와. 승관! 되게 확률이 되게 낮아 지금 거의. 와! 아! 우지! 우지 오빠! 우지 우지! 호시 승리권이에요 지금! 호시 안전권! 저걸 안 쳐내려도 멀리 달려. 호시를 쳐내도 돼. 아 지금 자리 위치부터 괜찮아. 미치. 오, 호시를 쳐내라 진짜 유사시대 봐 이거. 아! 아껴! 자 첫 번째! 주제자는 호시! 호시는 명특박을 들고 나가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은 쿠스 형이. 번호. 근데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처음이. 부담감이 없어. 그 쳐내야 된다고. 아 좋아요. 안전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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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권 안전권이에요. 두 번째. 두 번째. 어 뭐야? 내 건 쳐줘서 다시 쳐야 돼. 아니야. 아니야. 네 번째. 와! 자, 안전권에 들어왔습니다. 네, 번호 선수는 일단 희망이 없어졌고요. 뭐지? 있지? 아! 아니! 하나 적당히. 와! 자, 민규 나왔어. 아직 몰라. 이게 아닌데. 따가라, 따가라. 하지만 길목에 다른 친구들이 너무 많죠? 나 쳐도 되고. 갑자기 뺏기고 내가 책도. 와! 에스코 승찬 승찬 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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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는 들고 나가주세요. 마지막 한 명 남았어요. 아 진짜 제발요 진짜로 이 우지 승찬 번호 승관 중에 마지막 부재자님 누가 될 것이고 첫 번째 순서는 Q&A 좋아 딱 좋다. 우지 우지 와 제일 떠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일상식으로 자 우지 선수 지금 내가 우지 형을 던질 수 있다니. 아, 이 한번 던져보고 싶다. 자, 우지 선수 지금 손가락이 떨려와요. 우지! 우지야. 제발. 너무 긴장하면 안 돼요. 우지야. 저 정도면 입수요. 우지! 저 정도면 입수 같아요. 우지! 허룬! 사이드에서 약간 대각선으로 기계 치려고 하는데 아, 사이드로 빠질 수도 있어요. 이게 약간 앉았어. 와! 입수! 입수! 닥쳐! 승관아 너 이것만 이기면 이길 수 없어. 승관 대 승관! 승관! 선생님 왜 들어가? 어 내가 가요. 가라 승관아 가 밖으로 나가 나가 와 오! 안전권에 일단 들어왔어요. 아직까지 1등이에요. 아직까지 1등이에요. 아직까진 쿱스 형 여기서 나가면 승관이가 운동인 거잖아. 차라리 승관이 쳐줘. 에스쿱스를 우리가 던지는 거지. 어 내가 가요. 에스쿱스 자 잠시만요. 여기서 제안을 해봐서 될까요? 네네네. 청소 멤버 3명 한 명만 딱 한 먼저... 명만 한 명 이긴 사람 딱 한 명만 오케이 하자 합의 오케이 이 네 개를 하자 자 우리 이제 2번 판만 하고 뭐 굳이 없습니다 어, 오케이. 바로 이제 입수하실 분 하시고 청소하실 분 하세요 오케이 번호 번호 얘는 지금 입수보다 이게 더 중요해 어 나는 입수는 난 그냥 청소가 걸렸으면 청소가 난 이거 애초에 지금 수영복을 입고 왔어 나는 수영복은 상관없어 난 여기서 떨어질 뻔한 거잖아 얘는 청소가 제일 중요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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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승관! 승관! 야 이거 진짜 떨리네. 엄마
손가락 떨어. 약간 손가락 떨어. 약간 손가락 떨어. 입술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치면 떨어지는 거야. 어차피 저거보다 멀리 갈 수가 없어. 둘 다 떨어지면 버려. 와 여기. 자 승관 청소 나가. 아 세리머니 청소 안에 청소는 비노 소경 기운 잡아. 입수는 승관 우지. 번호님은 자야 너 아침에 장 보고 차리고 그리고 차린 거를 그대로 치우고 또 그대로 입고 하는 거. 야 오늘 하나 알잖아. 자 그럼 바로 입수랑 청소 렛츠고. 뭐부터 시작하지? 이거는 아예 안 먹은 햇반이네. 그냥 속에다 넣고 보시오. 왜 이렇게 먹어? 아니 우리 이제 치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먹어? 나 갈까? 봉지 들고 왔고. 음식물은 어떠하지? 얘가 일단 봉지를 들고 왔거든. 그러면 차라리 음식물 여기다 일단 다 모아두고 냉동고 얼려. 여기다가 음식물을 다 버리자. 기염, 수암무, 거북이와 도루미, 삼천갑자, 동박사. 야! 왜? 호. 야. 야 나한테 내가 야 하면 왜 해봐? 야. 아니지 내가 야 할 거야. 야. 왜? 수영장. 이 야외 수영장 있으니까. 아 있어서. 아 있으니까. 오케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좋은 날에 청소하는데 그냥 선영이 좀 아쉽다, 그치? 아 그냥 하자. 여기서 한 명 면제. 아 시끄러. 그냥 해. 여기서 한 명 면제. 노래 칠자고 노래. 아 야 스피커 들고 올까? 어. 승관이 진짜 부럽다. 아 내가 그 쳤으면 내가 그. 아 승관이 안 할까 아쉬운데. 오늘 방금 나온 고잉 세븐틴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멤버들이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샐러드도 한 입 먹으면 진짜 웃긴 거 이거 먹어. 결투! 이 진짜 1대1 결투를 할 것 같아. 아 그럼 영화 패러디 한번 갈까요? 우리 아버지 원수 누나 갑자기 누나 이때 괜찮을게. 어이 디노야 뭐 들래? 도겸의 플라이 갑자기? 진짜 날아가고 싶긴 하다. 안 치우고 그치? 하늘로 날아가고 싶다. 어 트라우마 트라우마? 지금 이 순간이 좀 트라우마가 될 것 같아. 야 너야 난 박스트리트 찢어. 요 야 야 너 좀 빠져. 야 야 야 아 좋다 좋다. 성곡 괜찮았어? 아 성곡 좋아. 원훈날 너에게 미안하지 않게 부총해서 늘 난 기다릴래. 그래 그게 더 맘 편해요. 미투
오케이. 오, 승관이 잘해. 다리 들어주세요. 벌칙스가 시원하게 구르다. 아, 승관이 잘해 좀 예쁩니다. 아, 자, 승관이요. 밀고 왔느냐? 잘 버려야 돼. 잘 버려야 된다. 한마디 말하겠습니다. 멤버를 사랑한다고. 멤버를 사랑한다고. 승관아, 사랑한다. 안 들어가서 안 돼. 둘. 사랑해. 준이랑 재현씨 스케줄 때문에 MT를 끝까지 못 즐기고 아쉽지만 먼저 가야 돼요.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네. 재밌게 놀라. 오늘 너무 재밌었어. 그러니까 우리도 마중 나와줄게. 얘들아 나랑 준이 형 간다. 네, 준이. 스케줄 때문에 먼저 간대. 바로 올게. 오늘 너무 오랜만에 애들이랑 모여서 정말 즐겁게 놀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재밌는 미션이랑 막 있다는데 못해서 아쉽네. 아, 우리 안 걸려서 다닌다. 아니면 내일 아침 어떡해. 들어가 들어가. 바이바이. 고생했어. 그러면. 잘하고 와. 아, 좀 많이 속상해 내가. 왜 속상해? 아, 또 졌던데. 내일 볼 수 있을 거야. 안녕. 알겠어. 잘 가. 잘하고 와. 네. 하고 할 때 만약 처음 이긴 사람이 승자잖아. 다음 사람 올라갈 때 도전하러 왔습니다. 제가 개발한 기술.
오케이. 이응, 지은. 인정. 우자, 여주. 우주. 연, 연자, 연자. 의지. 우주. 우주 했어. 방금 전에 뭐 했어? 나? 어. 우주. 아, 우주 했어, 우주 했어. 아니. 맞으세요. 내가 빨리 용광에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휴대폰을 결제했어. With me? 오케이, 장우선이랑 갈아입을까 봐. 형,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먹어. 아, 나 쇼핑 갔다 올래? 그럴래? 그럼 먹자. 형이 쇼핑 갔다 올래. 야, 어때? 주먹 다시? 관심 없어. 아, 이불 좀 제대로 해봐. 아니. 먼지! 먼지가 돼요 당신 곁으로. 나름 잘 일어나. 아! 잘 일어나? 응. 언제? 언제적? 나 힘들어도 잘 일어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너 신발끈 벗고 다시 뛰. 나 오늘 형이랑 잘 안 잘 거야. 죄송합니다. 너 내려가니? 아, 동현 안에 들어가. 형 이거 충전하는 게 좀 꾸려. 밖은 아직 시끄럽지. 진짜 2년 만에 MT여서 너무 재밌게 논 것 같아. 진짜로 나 오늘이 진짜 너무 값진 약간 하루였던 것 같아. 되게 진짜 재밌었다. 장 보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아까부터 계속 느끼는데 이 바지 너무 잘 산 것 같아. 아, 나 진짜 잘 샀어. 이 바지 너무 좋은 것 같아. 아, 오늘 너무 재밌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저거에서 노느라 진짜 오랜만에 노니까 그러니까 약간 행복했어. 약간 힐링이야, 힐링. 맨날 애매하게 놀고 애매하게 쉬고. 그치, 이게 약간 제대로 쉬는 게 없어가지고 좀 약간 그랬는데 좋았어. 이 추억이 진짜 오래 가겠지. 또 우리 맨날 연습생 때 간 거 또 말하는데. MT가 이게 추억이 남을 수밖에 없어. 예예예. 저 저런 소리 들으면 나가서 놀고 싶긴 하다. 그렇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네, 여러분도 잘 자요. 오늘 잘 자고 잘 꿈꾸세요. 안녕. 눈 앞에 있어도 걸고 싶어지는 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고맙다. 기상 미션은 세븐틴 TMI 퀴즈 문제입니다. 네. 세븐틴 도겸이의 발 사이즈는? 280. 통과! 고잉 세븐틴 스피노프 1회 아이템은? 자동차. 탈락. 자, 호시의 고향은 남양주죠? 네. 남양주의 대표적인 특산물은 무엇일까요? 남양주 무조 소기야? 아 배고파 배 3 배 통과 대란이 대란이 문제가 어려운데? 에스쿱스의 나이 빼기 디노 나이 더하기 17은? 잠깐만요 잠시만요 이걸 뭐라고요? 카운트 들어가시죠 21 통과 아! 올해 우지의 생일이 양력 2018년 11월 22일이죠? 네. 그 날은 무슨 날일까요? 우지 생일이죠. 무슨 날이 겹친다 봐. 3 2 백설? 1 백설? 그럼 백설기 탈락! 정답은 소설입니다. 비슷했네? 소설네. 고잉 세븐틴 앨범 수록곡 중 세 번째 트랙 노래의 제목은? 3 2 하이라이트 1 정답!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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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이 손가락 개수 더하기 조슈아 발가락 개수는? 5 24 정답! 재밌다 소설? 소설 아는 사람? 김민규 씨는 어디 김 씨일까요? 어, 나 이거 알아. 이거 이거 아는데? 나 이거 알아. 2 김김 1 하나 안동김 씨 뒤김 자 디노 씨의 본명은 이찬입니다. 여기서 찬의 뜻은? 아이고 5 알아 이거? 4 옛날 찬이요. 정답. 감사합니다. 이쯤 해준다. 세븐틴 버논 씨가 뉴욕에서 한국에 온 나이는 5살. 통과. 아싸. 2019년 5월 26일은 무슨 요일일까요? 와. 이거 알아? 야, 7분의 1이다. 야, 잘 찍어주세요. 야, 며칠 수행하세요. 4. 목요일이야. 어? 땡! 아, 일요일. 내가 금요일이었는데. 저희가 원래 문제는 멤버별로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 총 13문제잖아요. 두 멤버의 문제가 남아있어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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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가 못 맞히면 우리 들어가자 가위바위보에서 서울역에서 창원역까지 가는 KTX 티켓 값은 얼마예요? 3, 2, 25,000원. 땡! 다음. 5, 4, 35,000원. 땡! 남아. 하나, 둘, 셋, 32,000원. 버스면. 땡! 55,000원. 땡! 아, 이게 비싸? 진짜 KTX 비싸. 버스 비싸. 자, 아마 창원에서 조금 더 가야 부산일 거예요. 네. 아, 오케이. 네. 자, 5, 4, 3, 56,000원. 나와. 나와. 탈락. 나오라고. 뭐야? 뭐 아니야? 진짜. 56,000원 아니야? 53,000원. 정답. 아. 페이스 잠깐만. 다음 문제. 승관이의 SNS 인별그램 게시물 개수는? 와. 와. 뭐야 이게? 5 47개 다음 85개 땡 다음 네 47 땡 방금 47개 아까 했잖아 너가 뭐야 야 컨셉을 아니 컨셉을 잡은 건가 슈아 형이랑 자라 그래 100에서 초반대 숫자 와 사실 동시에 나도 센스만 해?
하나, 둘, 셋. 103! 103! 너 몇 했어? 6. 나 103? 나 104. 104야. 있습니까? 조슈아 정답.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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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절대념 둘. 야! 와! 우리도 그러면 그때도 좀 쉴까요? 와! 파이팅! 그러면은 우리가 물을 잘 못 맞추자. 음식만 준비해. 야, 니네 알아서 먹어. 아, 알아서 먹어. 여기가 비가 있구만. 여기가 오지 방이었나? 좋네, 비었네, 그러네. 일로 와, 일로 와. 정원이 형이랑 같이 잤니? 어, 정원이 형이랑. 아, 그럼 정원이 형 잘 됐다. 아, 좋구만. 어, 이 방이 좀 춥네. 그럼 또 나한테 이분이 좋겠지. 아, 53,000원. 2019년 11월 22일. 무슨 날일까요? 할 말이 없어. 백설? 백설을 없애면 근데 갑자기 아닙니다. 땡! 소설입니다. 비슷하네. 백설을 갑자기 안 한 거야 그냥? 생각나서? 아무튼 난 몰라. 우지 형이랑 정한이 형? 수고해. 파이팅. 안녕. 우리 잘 그 누구도 먼저 하고 싶지 하나 같지 않나 하는 사람들인데 아, 재밌겠다 참. 아, 마지막까지 좋은 일이 남깁니다. 그러니까 아 재밌네. 표 값을 왜 이렇게 싸게도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야? 다 비싼데. 아 많다면서 그거. 나 진짜 나 17,000원 생각하고 있었는데. 왕 KTX 왕복 진짜 비싸. 그래서 내가 맨날 연습생 때는 KTX 타고 다녀가지고 막 왕복만 11만 원이라고 애들한테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막 옛날에 싸게 오려면 입석 사가지고 막. 맞아. 명절 때 무조건 입석 사야 돼. 왜냐면 자리가 없어. 아 입석 진짜 너무 힘들어 근데. 근데 더 웃긴 건 이 형 붐붐 볼륨 줄였어. 아 맞아. 대체 맞아 볼륨 줄였어. 아 나 버릇이어가지고.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어. 왜냐면 MT 왔으니까 이렇게 추억을 만들자. 약간 이런 마음. 근데 있잖아 새로운 그림이다. 도깨비가 너무 좋더라. 원래 이렇게 형들 고생하고 되게 옆에서 도와주는데 내가 진짜 도겸이 밖에 없었거든. 도겸이 근데 진짜 장난이 아니라 진짜 도와주니까. 형 물 좀 많이 주지 말고. 야 물을 한 번만 해줄래 그럼? 야 이거 진짜 물을 아, 15개는 맞추기 이거 계량하면은 이거 좀 어려운데. 15개야. 우리가 어제 2리터짜리 생수통이 들었잖아. 그리고 그거 있어. 2리터인데? 15개면은 3천. 3리터. 2리터 하나 넣고 2리터에서 반 조금만 넣으면 이게 3리터 좀 안 되게 되겠지? 진짜? 그치. 맛있게 파이팅! 와. 잠시만. 안 끓는 라면. 근데 잘 익고 있어. 오! 나 물 진짜 잘 마셨어. 약간 레어로 용돈이 하나만 넣어볼까? 그러지 마. 아니야. 장난기에 세 명이서 지금 봤어. 또 이런 추억은 하나 있으면 나중에 한 2년 지나도 야 너 그때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런 추억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그거 누가 내가 줄게. 아 그럼 뭐 이쪽 거실로 가야 돼. 그리고 젓가락으로 라면을 또 여기 하나에 또 놓아져 있는 거지 그냥. 야 내려와! 야 여기. 야. 자 먹읍시다. 꺼질 테니까 앉아서 먹으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오 맛있겠다. 색깔은 맛있어. 근데 라면 근데 설탕 라면서 들었어. 설탕? 어? 설탕 뿌렸다고? 약간 좀 달달하게. 진짜? 저 다시마도 좀 먹고. 어 다시마도 약간 어때요? 오, 설탕 맛이 약간 느껴지는데? 역시 달달하지. 네. 진짜 실수다. 느껴져? 설탕만 느껴져 아니야? 그래서 새로운 거 쓰려고. 그래? 아 설탕 나지? 설탕만 안 나는데? 그래. 왠 줄 알아? 이 컵에 만 부었거든. 맞아. 그러니까 미리 떠놓은 거에만 그거를 해놓은 거지 살짝.
지금 없는 사람은 뭐 하는 거야? 자. 자는 겨? 응. 안 먹어? 몰라, 깨웠는데, 자. 김치 많이 먹었어, 많이 먹어. 와, 진짜 살이다. 김치. 호시 김치 많이 먹고. 야, 호시야, 이게 김치 케이크 아니야? 김치 케이크도 먹어. 김치 케이크. 맛있어. 죽 같아, 죽. 우지야. 라죽. 그것도 나? 이렇게 되면 더 죽될 거야. 어제 수영 게임 되게 재밌었는데. 아, 진짜 재밌다. 아, 재밌다. 진짜 재밌는 게임 잘 만들더라고. 에헴. 에헴. 나도 지금 수영장에서 볼 때 제일 재밌어.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아, 맛있다. 설거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나 내가 이거 도와주세요. 정민까지 원래 형들이 하는 거였지. 아, 지금 같이 하려고 했는데 도와주면 좋은 거예요. 뭐 그거야. 아, 원래는 둘이 하는 게 맞아. 이거 먹고 힘내. 텐텐. 어, 나. 우와, 형 저도요. 너도 성장 발육이 필요하니? 네. 나 진짜 필요해. 어떻게 직장에서 같이 할래, 쉬어야? 왜? 어, 엄마. 어아 나 진짜 저번에 얘랑 나랑 작업실에 있었어. 우리 운동 작업실에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내일 밥 먹자고 애들 모으는데 얘 모으는 스포일 뭔지 알아? 밥 우리 배고픈데 이제 애들도 두 명이서 먹기 좀 애매한 거지. 맞아, 맞아. 약간 들어있어. 촉촉하게 무심하게 먹고 싶은데 두 명이서 먹으면 두 명이서 드시는 메뉴가 좀 한정적이잖아. 그때 뭐냐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다가 맨 처음에 애들이 도로이도 아 약간 애매한데 이러고 안 온다고 하고 디노만 온다고 했지. 어 맞아 맞아 디노만 온다고 디노만 온다고 했다가 순간에 갈판지 막 고민. 아 고민 딱 하길래 나의 레이더에 걸린 거지. 어. 딱 승관아 네 형 보고 싶어. 내가 듣자마자 야 얘 진짜 대박이다. 나네 진짜. 그래 나는 거기에서 뭔짓을 하다가 정한이 형한테 한 게 또 웃겨. 정한이 형 혹시나 왜 나한테 얘기하는 거 형 거기 있었어? 이거 어 왜 나한테도 안 물어봐줘? 이거 정한이 형 올 거야? 이거 가야지 사랑해. 그럼 정한이 형 말도 끊었고 나서 애들은 야 너 우지한테 사랑해라는 말 처음 들어봤어. 어때? 우리 웃음을 줬어. 어. 그럼 열심히 치고 싶어. 뭐 어쩔 수 없지 뭐. 아 도겸아. 아 도겸아. 나는 우리 애들이랑 그 중국식 너무 많이 먹어서 소 힘줄 뭐 소 혀 이런 거지. 아 힘줄은 괜찮거든. 나 이제 고수 이렇게 먹어. 고수 거의 밥 나랑 누구나 고수를 이렇게 먹어. 아, 진짜 고수 못 먹는데. 고팀은 새벽에 뭘 잘 먹어. 니네는 새벽에 잘 먹어. 우리는 한국 도착하면 밥 먹으러 가잖아. 그렇지. 아침 7시에 도착해서 밥 먹으러 가. 아구찜 먹어. 우리 그때 아 새벽 5시에 도착했는데 아구찜 먹으러 가잖아. 우리 여기까지만. 어, 오케이. 여기 올라가시오. 맛있게 잘 먹었어요? 오케이. 어. 이정이 깔끔하게 하고. 오케이. 우리 출근시 테니까. 친한 친구가 있다면 MT를 놀러 오세요. 너무 재밌네요. 아, 가자. 안녕. 안녕.